이 가죽 점퍼는요, 점퍼는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기장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기장을 밑에서 줄이면 이렇게 줄여야 될것 같은데, 좀 3인치를 줄여야 되거든요, 3인치. 3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기장을 여기서 3인치를 줄이면, 이걸 2인치 빼야 되겠죠. 그래서 2인치 빼고, 3인치를 줄이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밑으로는 줄일 수가 없어서, 2로 줄이는 가운데를 여기를 절개를 할 거예요. 손목 반듯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반듯하게 하면 좀 표시한 고친 맛이 나은 것 같아서, 고친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퍼를 뜯어내고, 그리고 몸판을 먼저 자르고, 여기에 보면 속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속주머니를 피하려면 여기는 우라는 안쪽으로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잘라가지고 3인치를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퍼를 뜯겠습니다. 가죽 제품은 대부분 보면은 본드칠이 칠해졌습니다. 안쪽에가. 여기를 보면은 겉에는 이렇게 되는데 안쪽에는 본드가 칠해져가지고 잘안 들어가잖아요, 칼이. 그래서 칼을 위에다 놓고 자를 만큼만 칼을 숙일 때 밑으로 숙여야 됩니다. 칼을 위쪽으로 숙이면 안 되니까요. 이걸 잘라낼 거예요. 칼날을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거 잘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본드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본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뜯어내야, 밑에는 안 뜯어내고 여기만 잘라내고 이러면 맞춰서 박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에도 뜯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3인치입니다. 없어지는 게. 시접을 줘서 잘라야 돼요. 1cm는 주고 나서 시접을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낼 때 항상 조심해서 잘라야 됩니다. 밑에를 항상 조심하고요. 1cm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주머니를 피해서 잘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쯤 잘라야 되기 때문에 더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라하고 같이 잘라놓으면은 또 턱이 져서 이렇게 사나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머니도 살고 여기서 3cm로 자르면 되겠죠. 자른 만큼만 딱.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놈하고 잘라놓으면, 여기도 너무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빗겨서, 속주머니도 좀 살려주고, 하면서, 지금 여기가, 여기 됐잖아요. 잘라낼 선인데, 시접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만이, 여기가 일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저쪽 같이 그렇게 안 하고 반드시 해도 되긴 되는데요. 반듯하게 잘라버려도 되잖아요. 앞판처럼 이렇게 곡선을 줘서 자르라는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가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잘라내겠습니다. 3인치만. 지금 목판이면 잘라낸 것만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문화를 들고, 지금 여기 실밥을 칼로 뜯어놨을 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밥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또 박으면 그대로 이걸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쪽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안쪽에도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뜯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박을 때게 작아야 되고 박아야 되겠죠. 굼겨질 것 같아요. 이거 살짝 놓고 여기를 먼저 맞추고 여기 먼저 맞추고 여기를 박고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추고 이게 늘어나니까 테이프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롱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이롱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죽 같은 경우는 쫙 끼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괜찮을 텐데요. 스팀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주머는 쫙 쪼그라 들어옵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죽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항상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이제 초점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마라고. 베어스를. 베어스 피프라 땡겨서 치니까 딸려와요. 그래서. 가대, 가대 테이프를 여기다 쳐버리면 투박해서 안 됩니다. 여기다 꽂아놓고, 땡겨서.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놓고 가봐야 되겠죠. 전부 다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다 놓고 이렇게 박았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선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스티치 쳐진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따로 가게 됩니다. 좀 이렇게 해서 딱 맞추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바꿔주세요. 2cm요. 이거 끼워놓고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끌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문양으로 막을 때 되니까 빼고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 겹은 거의 똑같죠? 약간 풀어졌는데
이걸 좀 그냥 때려도 되는데 제끼면서 때려도 되는데 좀 쉽게 하려고 갈라가지고 그래야 늘어난 것도 덜 좀 보기 쉽겠죠? 안 그러면 양쪽에다가 풀을 칠해도 되는데 딱 풀. 저기 쪽이 안으로 지나가야 돼. 소매 위쪽 위로 올라. 그래서 여기서 가죽은 아이롱을 대면은 밀리거든요. 그리고 세팅을 절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줘갖고 원단 같은 거에서 잘못 오면은 이 싸구려 이 가죽은요 하면은 쪼글쪼글한 게 녹아버리면 녹아버려. 근데 이것은 이제 가죽이 좋은 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퍼를 달려면은 꽉 맞잖아요. 이걸 슬라이드가 아니고 스토퍼가 걸리는데 마지막에 이빨에 딱 걸렸는데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이만큼 온다. 그럼 이놈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잠궈가지고 같이 슬라이드 빼주면 돼요. 슬라이드는 톱니를 슬라이드는 이걸 슬라이드라고 그러죠? 슬라이드. 이제 맨 위에 걸리는 게 스톱바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표시를 해드리고. 지금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 끼워야 됩니다. 그 안을 빼내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빼야 되겠죠. 이놈에. 이거 빼는 게 보통이 아닌데. 여성분들은 좀 빼기가 사나울 거예요. 이걸 스톱바라고 합니다. 스톱바.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버려버렸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꽉 눌러줍니다. 이쪽을 좀 한번 빼볼까요? 아까 반반지부터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이 정도. 근데 이거 틀어져 보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을 벗어져 보면 괜찮습니다.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가 톱니가 이렇게 몰리면 잘 안 열립니다. 지퍼 벨려가지고 슬라이드 가져가지고 안쪽으로 하고 그리고 약간 톱니만 나오고 반대편에서 해야 되겠죠? 이거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가 넥선에 내가고 말고. 여기는 내려고 말고. 끝에서 하면은 잘못 오면은 휠이 가깝게 들어가지고, 이게 까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밟아버리면 톱니가 훅 돌아가지고 가죽이 못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밀어주면서 살려. 내가 맞아야 되겠죠. 이 선하고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이 선하고 저 넥선하고 마찬가지로 물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에 걸려가지고 지퍼 안 내려가고 지퍼 안쪽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용도 이제 여기서 약간만 나와서 이거고요. 이렇게 맞추면 말 수 있잖아. 이렇게 톱니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다 했으니까 한번 짠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근데 항상 할 때는 이렇게 선풍기를 한번 틀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뭐 고친 자국은 전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지금. 늘어졌다든가, 뜬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고친 데만 한번 다려주고요. 네. 다른 데도 한번 다려주겠습니다. 가죽도 이렇게 다려주면 괜찮습니다. 이거 오래된 옷이라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면 좋습니다. 아이롱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스팀 많이 주면은 스팀 자국나요. 스팀 조금 주고 다른 거하고 안 다른 거하고 훨씬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도. 네. 어딘가 새로운 맛이 좀 있고. 이제 옷이 드디어 완성됐고요. 기장이 3인치가 커서 이만큼을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시접이 1cm씩 들어갔으니까 지금 3인치가 졸업된 거예요. 이게 지금 3인치가 졸업된 건데 여기서 약간 사선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일자 같은 그런 점이 되게 조금 더 줄 걸 그랬나요. 그래서 시퍼 다시 달았고요. 시퍼가 이렇게 닮으면 나중에 물려요. 그럼 더 이쁘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히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밑으로 줄였죠. 그럼 또 라이너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맞춰서 줄여야 됩니다. 그럼 팁 하나 봐볼까요? 이분이 상동은 큰데 키가 굉장히 1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동 큰데. 그래서 여기서 기장만 줄인 거예요. 가는 데는 다 맞고. 그런 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라이너만 줄여서 붙이면 되겠죠.